It is no surprise that 놀랄 만한 게 없습니다. 가짜 주어 이시고요. That 이하가 진주어예요. That label are becoming the go-to place. Go-to place까지 끊으시고 go-to place는 뭐예요?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. 다른 건 놀라울 만한 게 없습니다. When 뭐 할 때 people have questions.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때 뭐에 관해서 how food is produced. 어떻게 음식이 만들어지는지. 그럼 수동태죠. 의문사 주어 동사. 오케이? 의주동 간접 의문. But the New Cornell University research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되는데 그런데 연구 Cornell University 연구는 알게 됐대요. That year를 접속사 되시죠. 얘는 위치를 못 바꿔 쓰고요. Consumers crave for more information. 아 그런데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를 열망한대요. 특히 for the potentially 잠재적으로 해로운 물질 자료 이런 것으로부터. That aren't included in the product. 그러니까 그냥 정보가 아니고 상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런 재료, 해로운 재료에 더 갈망한다는 거지 그 정보. 그래서 the laboratory study 그 그러니까 실험 연구는 of 뭐에 대해서 351명의 샤퍼에 대해서 실행한 연구는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어? 컨슈머들이 기꺼이 돈을 낼려다 더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지불하려고 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find가 오형식 동사예요. find가 오형식 동사고 얘가 목적어거든요. 그럼 얘는 목적 보호지. 그래서 ing 꼴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별표 놓으세요. 시험 문제 많이 자주 내는 거예요. willing to pay a premium 더 추가적인 프리미엄 비용을 더 낼 의도가 있다라는 거 알게 된 거야. 뭐 할 때 그런 레이블이 상품 레이블이 말하고 있을 때 free of something 뭔가 없어 라고 정보를 주고 있으면 뭔가 없어 근데 이 뭔가가 좋은 거겠니 나쁜 거겠니 나쁜 거겠지 그지 그런데 단지 만약에 그 패키지가 제공한다면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줘 on whatever the product is free of 그 상품이 가지고 있지 않는 부정적인 정보를 내주잖아 그러면 우리 이 상품은 뭐뭐가 안 좋은 A가 없어요. 그럼 사람들이 더 돈을 더 많이 내려고 한다는 얘기지. For example, 예를 들면 빈칸 A food labeled free of food dye 음식 염료 그러니까 식품 염료가 없어요 라는 그 표식이 있는 음식은 will compel 강요한다 설득력 있게 강요하는 거예요. Some customer가 to buy compel A to B A가 B 하는 거를 사도록 강요한다라는 얘기지. 그죠? 소비자가 사도록 그 상품을. 왜? 안 좋은 정보를 제공했지. 식품 염료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게 몸에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상품은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더 살 만한 의지가 생기는 거지. 그러나 심지어 더. 그러니까 훨씬이라고 해석하면 더 좋겠지. 왜냐면 이 이분 같은 경우는 비교급을 강조한다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emphasis라고 그러죠. EMFAS 요런 even more much far a lot still 이런 것들은 비교급 강조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상품을 살 것이다 만약에 어떻게 하면 그 상품이 똑같은 레이블이 포함시키고 있다면 정보를 뭐에 관련된 정보야 단순히 뭐뭐가 없어요가 아니고 그 위험 ingesting 그거를 어떻게 삼켰을 때 그러한 염료를 아까 우리는 이 염려가 없어요 라고 했는데 그 염려 삼켰을 때 위험을 대한 정보를 더 주잖아? 그럼 사람들은 이 상품이 없으니까 그걸 더 산다고요. When they get more information 그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때 그 재료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는데 좀 더 confident 한데 자신감이 있대요. 그들의 결정에 그리고 좀 더 어떻게 한대요? 그들은 가치를 준대요. 그래서 요거랑 이 value랑 R은 병렬 구조니까 알아두시고 그죠? 헨리 M. 카이저, 코넬 프로페서가 말했습니다. 라는 얘기예요.